러빙 아일랜드 여덟 번째 편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정중해지셨어요? 한 주 만에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8회씩이나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쌤들 재계약, 그렇게 네. 원하던 네, 재계약. 네. 자, 그래요. 우리 여덟 번째 편 오늘은 어디 나와 있죠, 우리? 여기가 오조리에 있는 올레길 2번 코스 중간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풍경도 좀 이국적이고 색달라요. 지금 이 길 사이로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있고 해서 와, 굉장히 좀 이국적이면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것들 어떤 게 있죠? 오늘 배울 편은 하프 피글렛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하프 피글렛? 네. 피글렛?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피글렛? 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전혀 상관이 네. 없는 기술이군요. 물론 저같이 짧은 사람이라면 짧기 네. 때문에 그거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현 쌤이 오늘 배울 게 하프 피글렛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그 친숙한 피글렛과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네. 그래도 성공을 하면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는 있다. 아, 네. 그쵸? 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하프 피글렛 우리 오늘은 시범 쌤이 은혁 쌤이 되셨어요. 네. 당첨. 네. 시범 보여주시죠. 들어갈까요? 네. 올라탄 상태에서 네. 180 들어가고 발 내려놓으면서 방송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너무 쉬운 것만 알려준다? 아, 자, 그랬나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단히 저를 기를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돌고 딛고 오호 네. 뭐 가능할 것도 그쵸? 같기도 네. 하고 안 어려워 보이죠? 어깨 먼저 전. 그렇죠. 발 놓고 네, 여기서 오케이. 체중 어디? 체중 뒤에. 네, 그렇죠. 자, 거기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네. 이때는 자, 왼발이 네. 바퀴 뒤쪽 바퀴에 좀 붙어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보드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진행이 되고 네, 발이 180도 돌려서 자, 돌려서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자 맞아요? 에러. 왜요? 이게 이 앞으로 가면 돼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타셨어요. 아.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 내려오고 자, 그러면 보등 가고 있을 거고 있을 거고 네. 앞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아니요 그리고 정면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일로 가면 돼요. 네. 이거를 가면서 어떻게 알아? 이것도 멈춰 있는 거에 배경만 흘려주세요. 어렵다. 이거 가는 거에서 트레드밀 이렇게 천천히 해요. 네. 생각하면서. 하고 왼발 오케이 발 내리면서 그렇죠 가고 그렇죠 돌죠 어 빨리 탔어요 네 하고 오오오 아 이거 내가 근데 돌 때문에 안 된 거야 그쵸? 아이 돌멩이 그쵸? 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뛰어 나갈 뻔했어 대박 대박 오! 성공인가요? 우! 대박! 우! 진짜 성공했어요, 저. 이거 제주도에서 두 번 만에 성공한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없어요. 이거 공식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욕심이 또 나네요. 여기까지. 빠른 보기. 여기 너무 빠른데. 아니, 하프 피글렛을 성공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제 자신이 기특해요. 아, 네. 너무 빨리 하셨어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네. 오! 이번에 저 스모스 했어요. 너무 또 쉽게 제가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은혁쌤이 또 하나 또 추가해서 또 서비스 하나 얹어주세요. 스텝 계열을 생각보다 약간 다른 계열보다 약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텝 하나 추가를 하죠. 스텝 보강. 오늘은 보충수업, 보너스, 보충수업, 스텝 보강. 크로스 스텝이라고 네. 가장 기초라고 하는데 네. 모든 튜토리얼의 1번 스텝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1번이 아니에요. 왜죠? 지금 정도의 보드를 타셔야 네. 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와.
오. 쉬워요. 제가 또 스텝에 약한 사람으로서 대단해 보입니다. 신기한 게 되게 그 보드 위에서 발걸음이 되게 뭔가 총총총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샐러드만 먹는 걸 알고 있어요. 아. 마련되는 손. 먼저 들어가고. 호감이. 네. 그다음에 하나. 하나. 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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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그렇죠. 토. 토. 오. 하나. 토 다음에. 많이 기다릴게요. 하나. 가빙 다음에 하나 오 왼발 그렇죠 네. 자 이게 달리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안 아껴지죠 네 흥청망청 쓰면은 나중에 노후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공간을 아껴 쓰고 네, 오겠습니다 네, 공간을 아껴 써야 돼요 네. 진짜 처음에 두 스텝 할 때 엄청 공간을 많이 쓰셨어요 가빙 네. 가빙 하나 둘 빵빵. 오 대박 대박! 대박!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공간이 생기니까 발 낮잖아요. 나이스! 대박! 대박! 뭐든 아껴 써야 돼, 진짜. 와, 대박! 와, 방금 스텝 자린 고비 같았어요. 와, 대박! 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청춘하게 아껴 썼죠? 처음에 두 개 아껴 쓰면 네. 다음에 보이니까 디딜만의 여유가 생겨. 공간! 네. 공간! 공간 아껴 쓰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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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롱보드 대회 우승한 줄 알겠어. 우승시켜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머나. 저 지금 스카웃 제의 받은 건가요? 아, 그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을 해오셨던 하프 피글렛 플러스 크로스 스텝까지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우! 천재. 천재, 천재. 모두 천재. 모두 천재. 짱이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열심히 보딩 또 해봐야겠죠? 자, 출발. 가시죠. 고고. 출발. 이쪽? 이쪽? 라고 써 있는데 또 안 쉬었다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벤치도 있고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편해요. 편하죠. 네, 생각보다 편해요. 여기가 오조리잖아요. 네네. 오조리 나를 맞춰라. 아하. 오조리의 지명 무슨 뜻일까요? 오조.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빨리 오죠. 예. 빨리 오죠. 네, 빨리 오조리 아니에요. 뭐가? 어? 뭐가요? 아니 동쪽에 있으니까. 뭐라도 바람이든 파도든 참신했지만 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오조리가요. 네. 아 이렇게 똑똑한 척은 나 혼자 네. 해야지. 네. 일출봉에 해가 들면 네. 가장 먼저 나를 비추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오조리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이 햇빛이 비추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아침에 햇살을 쫙 받는 곳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햇살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러면 다 쉬었으니까 네. 이동하시죠. 그럴까요? 네, 빠르게 이동할까요? 네, 더우니까? 네. 좋아요.